아, 여러분, 저거 뭐야? 파묘 보셨나요? 하루 잠깐 틈이 나는 때가 있어가지고 파묘를 보고 왔거든요? 따끈따끈할 때 리뷰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묘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다 상관없이 이거를 1부, 2부로 나눠가지고요. 안 보신 분들은 스포 당하기 싫으면은 1부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보신 분들은 2부까지 들으셔도 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약간 1부, 2부 나눠지듯이 그냥 대놓고 팍 자르는 어떤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호기 얘기하고 2호기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잠깐 껐다 키셔야 되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파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파묘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미국에 짱짱 부잣집이 있어요. 왜 부잔진 몰라. 그냥 졸라 부잣집인데, 이 집에 장손들이 대대로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환청도 들리고 헛것도 보이고, 아무튼 그런 이상한 증상이 계속 있어요. 가족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다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수단을 쓰자 이러면서 이제 네임드 무당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네임드 무당이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메인 딜러 무당이 김고은 배우고, 서폿 무당으로 이도현 배우가 나와요. 미국을 쇽 날아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귀 막고 효효효효 막 이러면서 막어막 소리도 듣고 막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거 님들 조상님이 묫자리가 불편하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가족들이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결국에는 조상님이 묻혀있는 그 한국에 있는 묫자리로 이제 이장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당 듀오가 한국으로 날아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이 묫자리를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그 전문이 아니잖아요. 무당이 막그 묫자리 알아보고 막관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삭한 길드원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그 풍수지리 이런 거를 보는 풍수사 최민식 배우랑 이제 그 장의사로 유해진 배우, 이렇게 이제 두 길드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그 파묘 길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잣집 조상님이 묻혀있는 묫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위치가 좀 상당히 음침해요. 가는 길에 막 여우들도 보이고, 뭔가 그냥 올라갈 때부터 저주를 받은 느낌이 물씬 나요. 가서 이제 관이 묻혀있는 묘를 보는데 심상치 않은 걸 느껴요. 우리 민식이 형님이 흙도 이렇게 막 낼름 먹어보고 막 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거 못 하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내려가 버리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묫자리 함부로 건드렸다가 이거 다 난리 나는 거 다들 몰라?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하셔. 돈 많이 주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굿도 같이 하면서 묘를 파요. 들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기로 하는데, 이 화장을 할때 부잣집 아저씨가 이거 그냥 관 뚜껑 열지 말고 이대로 화장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더니, 아 그냥 이유는 묻지 마시고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관째로 화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냥 관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겁나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바로 화장을 못 하게 돼서, 아 지금 비 와가지고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는 병원에다가 관을 잠깐 맡겼다가 내일 화장하기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이제 그 혜진이님이 아는 병원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걷다가 이제 관을 가지고 가서 맡겨놔요. 알고 보니까 그 무덤이 옛날부터 졸라 부잣집 무덤이다. 관 안에 막 금은보화가 막 담겨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소문들이 막 나가지고 도굴꾼들이 다그 무덤을 팔려고 막 시도를 하고 막 이래서 집 사람들이 보안 개빡세게 하고 막 이랬던 네임드 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던 그 병원의 관계자 아재가 눈치를 보고 슉슉슉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관을 언박싱을 해버려요. 근데 얘를 딱 땄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뭐가 팍 나와요.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막 자손들에게 이제 뭐 빙의도 하고 목도 이렇게 꺾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다가 이때 이제 우리 길드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됐음을 알아채고 이 관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조상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관이 타게 되면서 으악 하고 두 번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님 잘 해결이 됐고 이제 마무리가 잘 되면서 되게 훈훈하게 끝나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여기서 알게 되는 정보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겁나 왠진 모르겠지만 부자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싶어서 그 관뚜껑을 언박싱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따이고 조상님 나와서 나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부랄까 싶은 구다리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웬만한 예고편이나 줄거리 글들로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2부 들어갈 건데요. 영화 보실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조상님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해피하게 다시 일상들로 돌아가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 무덤에서 이렇게 관을 꺼낼 때 일을 했던 인부들이 5명인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귀신에 씌인 건지 막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이고 아주 막 엄청나게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민식이 형님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지금 그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무덤을 파고 나면은 여기서 득템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뒤지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착착 하면서 에이 오늘 뭐 건진 거 하나도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아쉬워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뭐 시뻘건 이상한 뱀이 팍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이거를 삽으로 팍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딱 찍을 때 갑자기 무슨 사람 비명 소리 마냥 캬 이러면서 거하게 죽어요. 아무래도 그때 그 잡았던 뱀 때문에 이 아저씨가 귀신에 씌인 것 마냥 고통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암튼간에 민식이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나안 그래도 좀 찝찝하긴 했는데 가서 봐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묫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겨. 그래가지고 설마? 이러고 땅을 이렇게 더 이렇게 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더 팠더니 아래에 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관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어야 되죠. 세로로 묻혀 있는 관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길드원들한테 다시 이렇게 알려가지고 다 모여서 그 관을 꺼내요. 근데 관이 졸라 커요. 그냥 딱 봐도 이거 사람 접으면 셋은 들어가겠는데 싶을 정도로 졸라 큰 관이 나와요. 암튼간에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했으니까 관을 차에다가 싣고 그걸 처리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니, 또 지금 이게 밤이 너무 늦고 해가지고 바로 이 관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어떤 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이 관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하루만 여기에 머물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오키오키 해서 이 관을 창고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들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빵! 빵! 이런 소리가 나요.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이제 가봐요. 창고 문을 열었더니 관이 개박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관만 박살 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천장이 뚫려 있는 게 어떤 일본의 장군 같은 무언가가 이 관에 묻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관을 부수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에 있는 뭐 돼지들 그리고 일하는 어떤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잠 깨서 창고에 갔던 서폿 무당까지 멧돼지에다가 구멍을 숑숑숑 내버리고 그 묫자리 있죠? 자기 자리로 도깨비불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들 당황해가지고 막 상황을 수습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일본에서 옛날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중요한 곳들에다가 쇠말뚝 같은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한국의 혀를 끊겠다고 일본에서 이제 옛날에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장군 시체 같은 거를 넣어놨던 거고 또그 위에다가 연막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 친일파였던 조상님의 묘로 또 위에다가 얹혀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그 장군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길드원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그 묘자리로 갑니다. 가서 물고기 뿌리기 그리고 음양오행을 활용한 어떤 여러가지 스킬들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일본 장군 정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령을 잡습니다. 결국엔 아무튼 잘 해치우게 되고요.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다 반달곰의 습격이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민식이행님 따님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길드원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그 결혼식에서 찍는 사진들 찍고 하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영화가 끝납니다. 네. 아무튼 파묘 제가 보고 와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이 안에 일본에 관련된 어떤 여러가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뭐 독립군이나 친일파나 여러가지들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런 떡밥들이 많거든요. 거기 나왔던 차 번호판들이라든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길드원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로 숨겨있는 떡밥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걸 꾹꾹 눌러 담은 느낌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째로 연기들을 진짜 너무 잘합니다. 영화를 보는데 와씨 미쳤다 이러면서 몰입을 겁나 잘하게 됐어요. 진짜 뭐 연기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너무 안정감을 느끼면서 재밌게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라고 했을 때 아쉬웠던 거 유일한 거 딱 하나는요. 처음에 어떤 아이가 할머니 틀니를 숨기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할머니 어떻게 기억해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몰입이 안 되는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소리에 좀 집중을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굿을 하고 이럴 때 북을 치는 장면에서 강약 소리가 들리는데 장면에서는 강약의 표현이 없이 그냥 강으로만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랑 안 맞는 모션 조금 아쉽다 그렇게 이제 좀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 이제 묘를 파고 나서 민식이행님이 파인 자리에다가 100원짜리를 이렇게 퐁 날리거든요. 근데 이 100원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흙에 떨어지는 소리가 약간 텅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흙에 동전이 떨어지는데 저런 소리가 나나? 설마 아래 하나 더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첩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 봤던 게 있어가지고 설마? 이러고 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2호기를 꺼낼 때 오 진짜였어 맞췄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 첩장이라는 게 이제 그 하나의 묘에 관이 여러 개가 묻혀 있는 거를 첩장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가족 조상님을 명당에다가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당을 찾으면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복이 되는 데에다가 다른 관이 묻혀 있지만 우리 조상님도 모시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몰래 거기다가 지들 관을 묻기도 하고 그랬대요. 혹은 여기에 뭐가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다가 또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어사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사하니까 조상님이 자꾸 꿈에도 나오고 막 찾아와가지고 나 진짜 너무 어색해서 잊을 것 같으니까 제발 자리 좀 옮겨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분노를 표출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심지어 일본인이야 일본인.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아니 내가 어색함을 좀 풀고자 재밌는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뭔가 나의 어떤 언변으로 이 사람을 한번 감아보고 싶은데 말을 못해. 아니다 말이 통할 수도 있겠다 이 친일파였으니까. 근데 말이 통한다 한들 저 위에 장군님이랑 말 섞게 돼 있나요?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묻혀있는 그 조상님이 진짜 친일파인 게 개쉐끼인 건 맞아요. 근데 분노할 만도 하긴 했다. 자, 내 밑에 누군지도 모르겠는 졸라 오래된 어떤 일본 장군님이 있어. 내가 그 위에 묻혀있는 것도 졸라 눈치 보이고 개불편해. 근데 나 때문에 졸라 부유하게 잘 살아가는 이 후손들이 나한테 찾아오지를 않네?
얼마나 이게 좀 분노할 만한 부분이었을까? 이 마음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됐어요. 근데 파묘에서 제일 불쌍한 건 아무래도 겨울잠을 자고 나왔다가 누명을 쓰고 죽어버린 반달곰이 아니겠습니까? 또 재밌었던 거 뭐 있었을까? 저기 뭐야, 메인 무당 그 김고은 배우가 굿 같은 거 할 때 신발을 컨버스를 신더라고요. 차에 컨버스가 들어있는데 딱 봐도 지금 처음 신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일할 때마다 그냥 신는 작업화? 작업화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신고 굿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무당이 신는 신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복싱화가 있고 농구를 하는 사람들은 농구화가 있는데 무당화는 따로 없긴 하니까 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호기가 나와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아 뭐지 나중에 찾아봤는데 명탐정 코난 아시나요 여러분? 모리코고로 아저씨 성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네 와 맞네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암튼 그 파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